조선생의 생활습관 리모델링은 1단계 냉장고를 부탁해. 먹는 것부터 단속이군요. 지금 먹는 음식이 곧 내 몸이 되는 법. 건강을 위해서라면 일단 길고 외로운 밤을 함께 해준 인스턴트 음식과 그만 안녕해야죠. 밤에 먹고 싶거든요. 밤에. 아니 나 김이랑 미역국 되게 좋아하는데. 미역은 먹어야죠. 1년에 한 번 생일날. 잠은 침대에서. 잠이 안 와도 습관을 들여요. 발이 차면 양말을 신고. 미지근한 물. 체질이 찬 사람은 소화기에 부담을 준다고. 소선생의 생활습관 리모델링, 이게 끝이 아니죠. 뭐예요? 누가 이마를 살짝 민단 느낌으로 턱 땡기고 허리 힘 주고. 자, 이렇게 생활 습관을 싹 뜯어 고쳤다면 본격 트레이닝에 들어가 볼까요? 아우 무거워. 그게 대략 강준 씨 지방 무게입니다. 지방 무게요? 훈련이야, 맴. 야, 저러면 정말 저걸 안 뺄 수가 없는 거 아니야? 너 오늘 죽였어. 본인의 지방 무게를 직접 느끼게 하는 충격 요법. 다이어트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확확 생기겠죠. 이놈의 쓰레기. 살벌한 지방 난타전으로 격렬하게 마무리. 스쿼트라고 들어봤죠. 오늘 어깨 놀이. 아 이거 뭐 드라마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네. 허리 힘주고 허리 펴고. 그럼요. 아무래도 스킨십이 있으니까. 그대로 천천히 다음. 저러면서 뭔가 서서히 이제 아유 발전이 되네요. 아 계속 이것만 하면 안 돼요. 근육은 물론 심장까지 들었다 놨다 하는 심쿵 트레이닝까지 마치면. 아니 저것만 하면 안 되냐고요? 자, 한 달 전 80kg에 육박했던 그녀가 지금은. 어우 신이 씨여, 무려 18kg이 감량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. 한 달 만에 뺀 거지요. 대단합니다. 이게 다 여러분들과 세계적인 트레이너 종팀 씨. KBS